저는 그 당시에 무조건 여자 캐릭터인 로자 펠몬드를 선택하여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에 그 호리호리한 여자가 무지막지한 철근을 들어올리고 적을 해치우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멋진 캐릭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쾌한 씨입니다. 오늘의 추억 소환 게임은 언더커버 캅스입니다. DAS 시리즈 중 두 번째 작품이며 출시일은 1992년 7월 아이램에서 출시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는 당시 유행하던 캡콤의 파이널 파이트 스타일이었지만 한창 무리오른 아이램 도트노가다의 진수를 보여주는 2D 그래픽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줄거리는 서기 2043년 지구는 대재해로 인한 황폐지가 되었고 치안이 악화되어 악인들이 판치는 세계가 돼버리고 맙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군 정부는 시티 스위퍼란 용병들을 투입시키기로 결정. 주인공 위령들이 일본에 투입되는 것이 스토리에 시작된다. 게임의 배경은 마치 북두이권이나 매드맥스를 연상시키는 세기말 그 자체입니다. 그 속에서 주인공들이 악당들을 때리고 부수고 으깨는 게 주요 전개입니다. 세기말의 암울함이 풀풀 풍기는 세계관처럼 보이지만 포쾌한 전개와 적재의 코믹한 KU 화면, 정신없고 신나는 BGM 등 흥 넘치는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리얼 파이트 같은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초능력까지 써대는 주인공 일행은 덤입니다. 막 나가는 센스 덕분에 일무 쪽에선 은근히 박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메인 캐릭터는 전형적인 구성으로 밸런스 타입, 스피드 타입, 파워 타입의 3인이며 특이하게도 역캐가 밸런스 타입이고 남캐가 스피드 타입. 모든 캐릭터는 대쉬, 대쉬 점프, 대쉬 공격, 대쉬 점프 공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 버튼을 빨리 누를 때와 느리게 누를 때의 평타 콤보가 다릅니다. 작기 이후의 조작으로 특수한 작기가 나가며 별 습득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캐릭터들의 평타가 상당히 느려서 기존의 벨트 스크롤 게임 같은 감각으로 플레이하면 조금 난감합니다. 스피드 타입인 잔마저 평타 콤보 마무리인 수도가 선딜이 길어서 그 사이에 적이 빠져나가는 일도 생깁니다. 여담으로 신장과 체중은 0판과 1판이 현저히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특이한 회복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데 조리된 음식뿐만 아니라 살아서 돌아다니는 병아리나 닭, 개구리, 달팽이, 돼지를 먹으면 체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때 일정 시간 무적이 되는데 이를 보스전까지 끌고 가면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의 회복 아이템에서는 상당히 유니크한 케이스인데 나중에는 야구 격투 리그맨의 살아 움직이는 햄버거로 계승됩니다. 던져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중에는 거대 냉동 참치, 수류탄 박스, 오토바이, 벽돌, 철근 덩어리, 화염통, VC, 폐차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체력 회복 아이템을 먹으면 일정 시간 동안 무적 판정이 존재하는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위에 전술했듯이 동물들이 회복 아이템 취급받는데 요 동물들은 먹지 않는 이상 화면 안을 계속 뛰어다니게 됩니다.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스를 쉽게 클리어하는 전술도 가능하긴 한데 특히 2스테이지, 4스테이지에서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만 해당 클리어 전술이 많이 사용됩니다. 게다가 들고 때릴 수 있는 무기 중에는 자기 몸보다 큰 전봇대나 철근이 있는데 이게 바닥에 푹 파묻혀 있는 걸 억지로 잡아 빼서 휘두르는 짓거리를 해서 북두이권 수준의 액션을 펼치는 것이 인상적인 게임입니다. 더군다나 회차를 번쩍 들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전봇대나 철근 등 들고 때릴 수 있는 무기는 공격 플러스 점프로 재활용 불가능하게 던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 스테이지 보스를 압착해서 뭉개버릴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참고로 철근이나 전봇대는 일반 공격보다 점프 공격이 데미지가 더 강력합니다. 잡몹은 차이점은 없어 보이나 보스들한텐 체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또한 이 게임에서는 당시의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에서는 보기 드물게 멀티 엔딩이 존재했습니다. 참고로 본 게임은 에어듀얼, 헬저 대전쟁, 지오스톤과 세계관을 공유하며 프로듀서는 나중에 메탈슬러그 시리즈를 만들게 됩니다. 때문에 작품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조직의 이름이 DAS라는 점에 착안하여 DAS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또 점수 표기를 살펴보면 1어판과 영문판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판은 일반 공격, 마지막 공격이 사라지고 무조건 던지는 걸로 변경되고 특수 던지기, 대시 점프 공격, 초 필살기가 삭제되어 있고 보너스를 얻는 점수 조건이 어려졌으며 결과 화면에서의 주인공 얼굴, 최종 스테이지 정산이 삭제, BGM조차도 1판과 다르게 마이너판입니다. 버전업 기판인 언더커버 캅스 알파에서
이 삭제된 요소들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지만 일본판 로자 엔딩 가라오케를 삭제하고 5스테이지 BGM으로 대체한 건 여전합니다. 아무튼 이 때문에 알파 버전은 1화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더커버 카페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당시에 무조건 여자 캐릭터인 로자 펠몬드를 선택하여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에 그 호리호리한 여자가 무지막지한 철근을 들어올리고 적을 해치우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멋진 캐릭터였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게임을 할 때 강인한 여자 캐릭터를 많이 선택하여 플레이하는 성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언더커버 캅스는 아이렘에서 만든 명작 게임입니다. 친구나 연인, 가족과 같이 즐긴다면 엔딩까지도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추억소환 게임은 언더커버 캅스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